안녕하세요. 비스엑스포의 이범석입니다. 네, 이 학기는요. 셀마 액션 2 49만 원대고요. 일단 전체 수리 의뢰가 들어왔어요. 네, 악기 주인분께서 중고로 구입하시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오버홀을 해달라고 의뢰를 한 악기입니다. 일단은 세척을 지금 진행을 한번 해야 했고요. 이제는 톤을 정리 후에 다시 또 세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중간에 녹들이 좀 많아요. 이런데 벨트 부분 보시면 이런 녹들이죠. 근데 이런 녹들은 라카 안쪽에 있는 거라, 네, 이 친구를 처리를 하려면 라카를 벗겨내고 이 친구를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라카 손실이 좀 있거든요. 이런데 사이사이. 근데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데 녹이 보이시죠? 네, 녹이 이렇게 피는데 여기도, 네, 이쪽에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녹이 핍니다. 벨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좀 보이네요. 네. 이 악기의 문제점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외관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황당한 거를 제가 찾았어요. 네, 이렇게 키들을 분리한 상태인데 지금 패드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종이가 이렇게 넓게 껴져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아마 높이가 안 맞아서 이렇게 작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높이가 맞는 패드를 쓰면 되겠죠. 네, 하여튼 패드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황당한 부분이 이게 저희 솔키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안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네, 무슨 용도로 이 구멍을 뚫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구멍이 정교하게 뚫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리지널 상태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같은 재질의 동으로 다시 땜을 하고 산소 용접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쪽 라커가 다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라카도 부분 재도색을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솔샵키도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거든요. 이 친구가, 네,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키를 보시면 이 B키예요. B키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죠. B키 위에 저희 이제 솔샵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뚫은 것 같습니다. 근데 카메라는 나오지 않지만 탭이 가져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나사를 넣을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나사를 이용해서 유격을 조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라리 이렇게 구멍을 뚫을 바에는 뒤에다 조금 더 굵은 코르크를 갖다 대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유격을 조절하면 될 텐데 이거는 조금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멀쩡한 악기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는 것은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구멍을 메꾸고요, 다시 부분 재도색을 하면 오리지널 상태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도색하는 김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네, 아카가 이쪽은 나가 있어요. 사포로 막 문대는 흔적이 좀 보이는데, 네, 이것도 녹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 같은데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것도 여기가 끝에 라카가 나가 있죠. 네, 이런 키도 여기 라카가 나가 있고요. 이런 라카가 나가서 아예 없죠. 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 친구도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 자국이 많이 보이죠. 사포로, 네, 사포로 이렇게 문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이 친구도 재도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가 있죠. 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재도색을 하게 되면 소리도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정도만 제가 재도색을 지금 할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구멍을 먼저 메꾸고요.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산소 용접 작업이 다 끝났고요. 결과물을 같이 볼게요. 네, 이쪽에 있었던 구멍을 이렇게 황동댐으로 한 겁니다. 황동댐이 불을 좀 다루기가 좀 어렵고요. 상당한 난이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눔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완전 다 타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타 있어요. 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후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키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구멍을 메꿨다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꾸는 작업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후 가공을 할 거기 때문에, 예, 진짜 새 것과 같이 만들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솔샵 키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구멍을 메꿨죠. 네, 이것도 똑같은 황동댐입니다. 같은 재질을 써야지 티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 비키, 저음 비키죠. 네, 지금 타서 안 보이지만은 네, 여기에 있었던 구멍은 다 메꿔진 상태고요. 뒤쪽도 보시면 도톰하게 올라왔죠. 네, 이제 기나긴 밑작업들이 끝냈습니다. 네, 앉았던 그 도색들 있잖아요. 벗겨진데, 뭐 그 살짝 까진데, 보기 안 좋았던 부분을 네, 전부 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부분 도색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네, 구멍이 뚫려 있었던 키를 다시 그 이 색스폰 재질 같은 동으로 이렇게 마감을 다 했어요. 지금 보시면 구멍이 없어졌죠. 네. 이게 워낙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다 보면 고온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었던 락할 다 타요. 새까맣게 탑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은 온도의 은땜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색깔이 달라요. 네, 지금 이 색스폰 재질 같은 이 색깔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구멍 뚫린 걸 메꿨고 또 다른 키들을 보면 여기 B키죠. 네, T도 안 나죠. 이런 식으로. 워낙 고열이다 보니까 네, 이 뻥꾸 뚫린 부분을 녹이기 위해서 열이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다 땜이 떨어져요. 완전 시뻘겋게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네, 티도 안 나죠. 이게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솔키 여기 뒤쪽에도 구멍이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도 안 나요. 약간의 모양은 좀 달라지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티도 안 나게 이렇게 됐습니다. 요것도 락컬가 다 타니까 다 모두 박리를 하고 다시 부분 재도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키들을 지금 다 부분 재도색을 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색깔이에요. 지금 이거는 지금 번쩍번쩍하죠. 그냥 락커가 칠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광택을 낸 다음에 이게 밑작업이에요. 이렇게까지 만들기의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너무 많이 갑니다. 이 사이사이 쓴 장기스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보정은 되지만 이거 다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다 갈아내서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쳐도 이 친구만 너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다른 악기들과 매치가 안 돼요. 얘만 번쩍번쩍이고 다른 건 좀 낡아 보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의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이거든요. 네, 요건 오리지널이고 지금 요거는 제가 이거 벗겨낸 거. 색깔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다르죠. 네, 지금 이 빛 때문에 정확히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색깔이 확연히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골드하고 검은색하고 약간 거무딕딕한데 얘는 그냥 밝죠. 그냥 네, 확실히 다르죠. 저도 이 재도색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유럽과 일본을 다니면서 이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진짜 돈도 많이 썼고요. 뭐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파는, 일본이나 그쪽에서 파는 도료를 쓰려고 하면 수입이 일단 안 됩니다. 다른 루트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걸쳐서 감히 말할 수 있는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퀄리티만큼 도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셀마 액션 2거든요. 네, 셀마 액션 2인데 셀마 액션 2의 색깔은 이렇거든요. 바디를 보면요. 네, 바디를 보면 이런 색깔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이거는 셀마 49만 번대잖아요. 이게 번호대별로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같은 번호대라도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아냈는데 이 본사 측에서도 그래요. 이 도료가 이게 셀마 액션 2 해가지고 그 도료, 그 색상을 뽑아내는 그 원료가 내는 그 도료가 셀마 액션 2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기들도 조색을 해요. 뭐 이 색도 넣고 저 색도 넣고 해가지고 도료를 해서 수치화가 있겠죠. 정확한 매뉴얼이 있을 텐데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그 도료가 얼마나 잘 섞였는지 아니면 그 주변의 온도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그 색상이 변화되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색 기술이나 뭐 도금 기술은 일본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마하 공장도 견학을 다녀왔는데 거기서 보면 네,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죠. 네,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 기술들. 네, 어찌됐든 간에 이 같은 색깔을 맞춰야겠죠. 얘는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인데 얘만 이렇게 밝을 수 없잖아요. 네, 뭐 그렇게 티는 안 나지만 네, 그래도 이건 색깔이 안 맞는 건 확실합니다. 네, 얘는 밝고요. 얘는 좀 어둡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마 액션 2라 그래가지고 셀마 액션 2 전용 뭐 그렇게 도료가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눈재중으로 한 방울씩 넣어가지고 다 맞춰서 이 색깔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색하고 지우고 도색하고 지우고 말려보고 지우고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색깔을 매치할 수 있어요. 이지감 안 느끼게. 이게 뭐 너무 티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분 리라커기 때문에 소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작업 과정은 따로 영상에 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콜코를 걷어냈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앞쪽에 끼는 링이 없죠. 네, 이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사고의 흔적은 없거든요. 네, 사고의 흔적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비의 흔적이 보이죠. 네, 링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링이 일단은 뭐 분실됐으니까 일단 주인분께서도 모르셨고요.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셨고 저 같은 경우 네. 저는 이거를 좀 제작을 해서 올바르게 끼워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됐고요. 이제 납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고 그때도 마감이 잘 됐죠. 네, 턱에 딱 걸쳐야 돼요. 이게 쑥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에 턱이 이렇게 있게끔 선반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뭐 오리지널도 원래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좀 넓적하잖아요. 이제 이 마무리 작업을 하면 보다 더 오리지널 같은 느낌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링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 이쪽 넥쪽 앞쪽에 지지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넥 구경 앞쪽이 충격에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이 있어야지 이 앞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 끝내고 네, 코르크를 부착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코르크를 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셀마 액션 2 전체 수리가 끝냈고요.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는데 뭐 라카 까진가 그런 거를 복원하면서 다시 깨끗하게 마감을 했고요. 49만 번대거든요. 90년도 초반대에 나온 악기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 좀 신경을 썼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비플랙키죠. 이런 식으로 처리된 거죠. 네, 다른 거와 비교해서 봐도 티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테이블 키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요. 이쪽에. 네, 티가 전혀 안 나죠. 네, 구멍을 메꾼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제도색이 들어갔는데 네, 요 키도 제도색이 들어갔는데 티가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쪽 키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죠? 네, 그리고 요 키도 기스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의 기스를 제거를 하고선 다시 재도색 한 겁니다. 네, 다른 키와 색깔을 비교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전혀 티가 안 나죠? 네, 말 그대로 부분 재도색이기 때문에 리라커는 아닌 거예요. 리라커는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벗기고 다시 도색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리도 달라지고요. 색깔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띠에 있었던 녹들도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제거를 했습니다. 네, 붉은 게 없어졌죠. 네, 전체적인 네, 전체적으로 사이에 있었던 녹들은 다 제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카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 하에
네, 이렇게 녹두를 다 제거했고요. 펠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상으로 셀마 액션2 전제수를 마치고요. 테스트를 좀 해보고 주인분께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